지난주에 너무나도 많은 걸 보여줘가지고 이번 주 이제 이현석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현석이 도전하는 무대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역시 강렬한 오프닝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예, 진짜 무슨 콘서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피아노가 빨라지면 플루트 저렇게 빨라지고 저 어린 친구가 그걸 다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언제 입줄 새에 연습을 언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맨날 이기려고? 네. 그래서 연습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연습 못하면 울 거예요? 아니요. 왜 안 울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똑똑하다. 미술이랑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한 오늘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 알고 계세요? 누구랑 같이 연주하신 거예요? 신지훈 오빠와 같이 연주했어요. 신지훈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알아요? 네, 잘생긴 오빠. 같이 맞춰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소리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직. 근데 제가 좀 짐승처럼 처음에 연습할 때 연주를 했더니 미소리가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무대에서 플루티스트 최낙영 씨, 제스민 최 씨와 함께 무대를 꾸몄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프로 연주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미소리가 나이에 못지않게 정말 너무 프로 같은 연주를 보여줘서 저는 정말 하면서 너무 놀랬고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그리고 오늘 또 미소리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한국의 10대 젊은 플루티스트로 선정이 되시고요. 현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연주자로 활동 중이신 플루티스트 이혜리 세이발 금방 소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싹 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이혜린입니다. 제가 미소리 방송을 보고선 이 자리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게 저희가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전문가로서 13살 우리 미소리의 이 악기 다루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마음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네, 미소리가 연주하는 걸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가 굉장히 긴장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끝까지 차분하게 연주를 잘하고 지난주 방송에서 네. 미소리가 피콜로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13살 때 그런 악기가